어? 야, 오늘은 운이 좋구만. 한 번에 세 명이나 잡다니. 얼른 얼른 옮기자고. 신선할 때 먹어야 맛이 좋으니까 말이야. 어? 저기 한 마리 더 있다! 얼른 잡아! 얼른 잡아! 아직 어려 보이지만 미안하다. 신선한 간이 필요해서 말이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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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누구야! 깼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안 되겠다. 빨리 신선한 간을. 죽어! 아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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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멈춰! 아! 죽어라! 아, 깜짝아!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내 심장! 가만. 이거 우리 딸, 요르르 비명 소리 같은데? 얼른 올라가 봐요! 이게, 그래? 아이, 딸! 우리 딸, 무슨 일이야? 악몽이라도 꿈이야! 죽어! 우리 딸, 이게 무슨 일이야? 저 녀석은 누구야? 누군데 우리 딸이 망했어! 아빠, 이 이상한 애가 갑자기 나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내 방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고. 그래서 내가 혼내줬어. 잘했지? 정말 다행이다. 잘했어, 잘했어. 대체 뭐 하는 자식이야? 잠깐. 여보, 얘는 그... 여보, 아는 애야? 아는 애라도 남의 집 창문을, 그것도 우리 집 딸내미 방 창문을 함부로 열고 무단 침입하다니. 참을 수 없어. 바로 경찰서에 끌고 가자. 이런 녀석들은 아주 혼쭐이 나야 돼. 잠깐만. 얘 나랑 똑같은 꼬리가 달렸어요. 뭐? 꼬꼬꼬꼬리? 그럼 엄마랑 똑같은 금요라고? 어이, 일어나봐. 어이. 얼른 일어나, 이 변태야! 변태! 너는 변태! 변태다! 변태! 일어났구만! 너 딱 보니까 구미호! 우리 딸 간을 새벽에 먹으려고 감히 우리 가족 집에 무단 침입을 해? 그게... 죄송해요.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... 안 되겠다. 우리 딸 간을 그냥 얘를 바로 가만두지 않겠어. 여보 말리지 마. 말리지 마. 여보. 말리지 마. 여보 진정해. 진정해. 릴렉스. 자, 여기 생간.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네. 자,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. 자,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볼래? 아, 정말 어젯밤엔 죄송하게 됐습니다.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. 저는 사실 이 마을 뒷산에 살고 있어요.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일주일 전 구미호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곤 저희 집안 가족들을 모두 죽였어요. 그리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그곳에서 탈출했고 며칠 동안 마을에 골목길에서 잠을 자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어젯밤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신선한 간을 찾는데 이 집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향기가 났어요. 그랬구만.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한 건
절대 용서 못해. 정말 불쌍한 고양이입니다. 어떻게 가족들이 그렇게? 정말 불쌍합니다. 그러게 말이야. 정말 죄송합니다. 죽을 죄를 지었어요. 인간을 해하려고 하다니. 저는... 여보. 응? 어떻게 할까? 그래도 우리 딸이 간을 꺼내 먹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. 어리긴 하지만 구미호는 구미호. 경찰에 신고해도 구미호의 능력을 사용해 도망치면 그만이니까 우리끼리 해결하죠. 그러면은 이 아이를 안 보이게 지하실에 가둬놓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자고. 그래요. 요루야, 괜찮지? 네, 뭐. 너는? 말 걸지 말아줄래? 내 간을 빼먹으려고 했던 구미호랑 이야기할 만큼 난 너그럽지 않거든? 넌 날 죽이려고 했잖아! 맞아. 미안해. 말 안 걸게. 야, 너 이거나 먹어. 고마워. 근데 내가 구미호라고 하는데 왜... 가족들이 아무도 안 놀라냐고? 우리 집에도 구미호가 있거든. 하지만 너와는 달리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켜주는 멋진 분이셔. 구미호가 인간이랑 지낸다고? 어쩐지 너희 엄마한테는 구미호의 향이 났어. 더 이상 너한테 해줄 말은 없어. 난 그럼 올라간다. 인간과 함께 지내는 구미호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. 어서 불 끄고 누워요. 자야죠. 내일 출근하려면. 여보. 응? 지하에 있는 저 구미호 소년 어떻게 할 생각이야? 글쎄요. 우리 딸을 공격했으니까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? 정말? 나도 용서는 도저히 안 돼. 하지만! 모르겠어요, 저도. 나도 잘 모르겠네.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. 그 애가 말하는 거 들었죠? 구미호 사냥꾼.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겠어요. 그러게. 구미호 사냥꾼이 정말 우리 마을에 있다면 우리 여보도 위험할 테니까. 일단 불 끄고 자고 있어요. 가서 말이라도 해봐야겠어. 지금 이 시간에? 지하 창고 금방 다녀올게요. 먼저 자요. 근처에서 구미호의 냄새가 난다. 안녕하세요. 그래.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너희 가족끼리는 유감이야. 그래도 우리 가족을 공격하려고 한 건 용서 못해. 알지? 네. 저도 사람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는 구미호 집안에서 자랐어요. 제가 얼마나 잘못한 건진 잘 알고 있어요. 죄송해요. 그래. 그나저나 그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래? 그 녀석들은 구미호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녀석들이에요.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요괴 같달까? 요괴라고?
네. 아주 냄새를 잘 맡고 평소엔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다녀요. 잡혀간 구미호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잡아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말은 너희 가족들도... 네. 저희 가족들도 모두 구미호였고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구미호 사냥꾼들에게 잡아먹혔어요. 그래. 그런 일이 있었구나. 가족들이 잡아먹혔다고?